맛깔지게 한번 또 먹어보자고요. 맛도다야. 지금 시간 11시 56분인데 오늘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이 시간에 또 탄산 먹으면 제로 먹어야 되잖아요. 플라이스 제로 두 개 원플러스 해서 사갖고, 뭐 요런 백종원님의 추억의 햄버거가 있더라고. 아빠 요거 사갖고, 아니 글쎄 여러분 요거가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왔거든요? 이거 하나에 3,500원이야. 아빠 개비싸지. 근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어야지. 그리고 지금 오동통 라면, 오동통면 끓이고 있다는 거. 떨리는 거. 탄산은 목이 마르니까 한입 먹자는 거. 지둥이 부분 닦아주고. 그냥 스프라이트에서 탄산도 조금 줄고 당도 줄은 은은한 레모네이드 먹는 느낌이다. 햄버거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프라이트. 굉장히 두툼쌉니다. 맛있다. 안에 불고기랑 홀슬로랑 피클이랑 케찹이랑 치즈 들어있어요. 오동통면. 이건 다시마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 구독자분이 집에서 먹는 것도 찍어달라고, 집에서 먹는 것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집밥 먹는 것도 찍어보려고요. 오동통면 맞나? 아빠 오동통 라면인가? 좀 요거 맛있어요. 너구리보다는 조금 순한 맛? 맛있어. 2시에 밥 먹고 10시간 만에 밥 먹는 겁니다. 일하고 오늘. 끝물스. 무슨 라면에 햄버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라면에 햄버거 맛있습니다. 햄버거 좀 더 돌려야겠어. 차가워졌어. 아까워. 맛있다. 노른자.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드세요. 전 먹어요. 살짝 비릿하면서도 이 꼬독꼬독한 게 좋아. 계란이랑 같이 먹어야지. 요 3,500원 아이는 내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햄버거 처먹고 오늘도 햄버거가 땡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땡깁니다. 당겨요. 당겨요. 아주 할로윈이라고 또 컵을 이렇게 또 귀염 뽀짝하게 또 내주셨고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이냐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또 뭐야, 최소 주문이 12,000원이어가지고 치즈버거 하나랑, 요즘 또 슈비버거에 빠졌어요. 1955에서 슈비버거랑 그렇게 시켜봤습니다. 혹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케찹은 하나 주시는 맥도날드 선생님. 맛깔지게 한번 또 먹어보자고요. 치즈버거 먼저. 야채 하나 없는. 턱이에요. 하이. 지금 시간은 3시 46분. 슈비버거 안 드셔보신 분 있나요? 진짜 너무 맛있어. 새우 패티랑 불고기 패티랑 소스가 매콤한 거거든요? 존나 맛있음.
이 맛이야. 그니까 개맛있음. 너무 맛있음. 이 소스가 맛있어. 진짜. 이 새우 패티 안에 칵테일 새우가 촘촘촘촘 들어있거든요. 존맛. 너무 맛있어. 진짜 1955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맛이에요. 약간 소스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좀 소스의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매콤한 맛? 개맛있음. 이건 진짜 불안 안 치고 슈비버거는 한 3개 먹을 수 있어요. 안 느끼해. 콜라만 있다면. 맛있다야. 벌써 다 먹었어, 두 개를. 카메라 켠 지 10분도 안 되는데. 스낵램. 안녕하세요. 내가 먹었지? 너무 맛있어. 이 스낵랩은 만드신 분에게는 상 줘야 돼. 배가 산다. 아니, 참 이상한 거지. 근데 마지막 한 입 언제나 아쉬워.